제주도가 걷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실제 조사 결과 보도 설치율이 낮고 이마저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도민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점과 주택이 밀집한 제주시 노형동 일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지만 인도는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펜스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어 보행자들은 차량 사이를 비집고 다닙니다. 보행자를 배려한 한 약국은 주변 인도가 협소하니 영업장을 통해 지나가라는 안내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평상시에 좀 사고도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걸어 다닐 때 차가 바로 들어와가지고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인도가 확실히 없다 보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고 뒤에서 차가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좀 많이 걱정스러웠던 것 같아요. 또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 최근 주택과 빌라가 많이 들어섰지만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 옆으로 걸어 다니며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을 만한 현장이 여러 보였는데요. 실태 조사 결과 보행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내 모든 노선 길이 4,000km 가운데 보도는 600여 킬로미터로 설치율은 16.78%에 불과합니다. 읍면 지역은 더 열악한데 제주시 읍면 지역 보도 설치율은 8.8%, 서귀포시는 12.9%로 확인됐습니다. 낮은 보도 설치율에 기준마저 충족하지 못하는 곳도 상당했습니다. 관련 지침에 따라 보도폭이 최소 1.5m가 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21%가 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보행 분담률은 18%로 대도시권 평균의 절반 수준을 보였습니다. 도민들의 보행 만족도 역시 49.1%로 전국 평균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제3차 보행안전기본계획에 반영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걷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가운데 얼마나 개선될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